안녕하십니까. 네, 제퍼리입니다.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고 있는데, 이전 모델 아반떼 N을 탔을 때도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차 한 대쯤은 진짜 세컨카로 한 대 갖고 싶다 라고 얘기했던 차거든요. 근데 이 아반떼는 왜 사는 거야? 아, 이건 그냥 아반떼가 아니라 아반떼 N이라고 엄청난 고성능의, 정말 트랙도 달릴 수 있고 배기음도 엄청나고, 와, 사람들 막 다 돌아보게 만든 그런 차야. 그게 아반떼잖아. 아, 그러니까 그냥 아반떼가 아니라고. 이 아반떼는 진짜 공도에서 막 G70 스팅어 막 이런 거랑도 경쟁을 하고, 웬만한 3 시리즈랑도 붙어서 막 이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그러니까 아반떼는 누가 샀냐고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게. 이건 그냥 아반떼가 아니라고, 아반떼 N이라고.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차를 왜 샀는지, 오빠 병영신이야? 어? 이거 말 이거 왜 사는 거야? 막 이런 거를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차라고 지금 유명하죠, 되게. 일단은 사실 이 아반떼 N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그돈씨 아니냐? 이돈씨 아니냐? 하지만 차주들은 그돈씨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차 가격이 이제 3,3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동 모드예요. 요차 같이 오토 모드로 들어가면 3,500만원대에다가 옵션까지 다 넣으면은 4,000만원도 넘겨요. 이 차를 살 돈이면요, 옵션 안 넣은 그랜저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소나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SUV도 살 수가 있어요. 이 아반떼는 벨로스터 M보다 좀 더 안락해요, 차가. 그리고 데일리카로 사용하기도 더 편하고. 근데 막상 아반떼 N 차주들은, 아, 난 그거 싫다, 이것도 벨로스터 N처럼 그냥 지랄 발광을 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불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반떼 N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 세컨카로 많이 안 산다. 데일리카로 딱 한 대 사는 분들도 많고, 저희 카푸어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 딱 한 대만 유지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데일리카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아반떼 N이 더 좋거든요. 벨로스터 N은 너무 과해. 그거 타고 있으면 살짝 나도 모르게 배기음을 내면서도 실제 주위를 한번 둘러보게 되거든요. 너무 날 쳐다보진 않는가 속스러운데. 아,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바로 N 인포테인먼트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트랙도 달리고 서킷 달리고, 공도에서 많이 타기 때문에 공도에서 이걸 켜놓고 다녀요. 이거를 막 보고 뭔가 판단을 하지 않지만, 뭔가 내가 달리는 레이싱카에 탄 느낌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요 차를 탔는데 누가 노멀로 타겠어요? 자, 이제 여기 N 모드를 딱 보면은 계기판이 이렇게 변해요. 자, 보이나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타면 매니아들이 아니죠. 이렇게 타면 팝콘 소리가 잘 안 나요. 지금 엑셀을 밟았다 뗐을 때 팝콘 소리 터졌나요? 안 터졌나요? 안 터지죠? 그러면은 우리 팝콘을 먹고 싶죠? 여기를 이제 수동으로 탁 놓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엑셀을 밟았다만 때도 따다다당당당당 들리죠? 와! 아우, 팝콘 소리가 그냥 시원하게 나잖아요. 사실 페이스리프트 전 아반떼 N 같은 경우는요, 이 팝콘 소리가 되게 좀 듣기 싫었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진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는 요걸 이제 엘란트라 N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엘란트라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도 이 순정 아반떼를 타고 이 배기를 느끼면서 막 팝콘 소리를 터뜨리려고 하는데 경찰이 잡은 거야. 불법 튜닝한 거 아니야. 근데 차주는 자신 있죠. 아니요, 나 이건 순정이야. 그래? 그럼 너네 안 되겠다, 엘란트라 N, 너네 이 차 내놓지 마, 이거 너무 커,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걸 팝콘 논란이라고 하는데, 아반떼는요, 제가 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타도 마치 내가 레이서가 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송PD가 이걸 운전해도 내가 운전을 이렇게 잘했었나? 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예요, 이게. 변속을 하는 게 컴퓨터처럼 맞아들어요, 봐봐요. 누르면 바로 3, 다시 마이너스 당기면 2, 밟고. 자, 지금 내가 이 누르는 거와 이 기어 변속이 진짜 조금의 차이도 없이 바로바로 이러잖아요. 원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요거 잘 못 맞추잖아요. RPM 게이지와 요 패드 시프트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컴퓨터가 지가 마음대로 개입해버리는데, 얘는 이 체결감이 너무나 빠르고 딱딱 맞아떨어져요. 운전면허를 갓딴 사회초년생 그 어느 누가 타도 내가 이 차를 타는 순간, 와, 내가 운전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럴 때 또 옆에 앉은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시끄러운 아반떼. 아니, 이건 아반떼가 아니야. 아반떼 N이라는 차인데 이 차는 말이야 가격도 더 세고. 이 차가 왜 운전하기도 되게 쉽고 막상 그 트랙 같은 데 가져가서도 되게 막 다들 재밌게 운전하고 이러냐면은, 이 LSD라고 있죠. 이 LSD가 이제 전자 제어 방식으로 이 차를 제어를 해주는데, 이게 이 차를 타고 이제 코너링이나 이런 거를 들어갈 때 토크를 전달해줘가지고, 정말 내가 이걸로 이 엑셀을 밟는 그대로 코너를 꺾어 들어가도 전혀 차의 움직임이 없이 다 잡아준단 말이야. 원래 이런 전륜 기반 차들 같은 경우는요,
언더스티어가 엄청 일어나요. 왜냐하면 후면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선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막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일어나면서 와, 막 조절도 힘들고 핸들 조향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빠르게 밟다가도 코너를 벗어나는 순간에야 엑셀을 세게 밟아야 차가 안 미끄러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차가 이걸 다 잡아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러다 보니까 코너링도 내가 좀 소질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롤 강성을 또 높이고 이제 코너링 시에 롤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저 이제 트렁크 쪽에 보면 이제 스트럭 바까지 또 달려 있어요. 차체가 롤이 생기면은 운전할 때 막 멀미도 날 것 같고 코너링 세게 돌면은 차가 휘청휘청하면서 정말 스포츠카의 느낌을 전혀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달려 있고 이 서스펜션 마운트에 또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본넷 쪽에 스트럭 링까지도 달려 있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타도 지금 당장 서킷에서 한번 그냥 배우지 않아도 한번 달릴 법한 그런 식으로 되게 진짜 좀 잘 만들어진 차예요. 사실 이 차는 그래서 4기통에 280마력밖에 되지 않고 300마력도 안 넘어요. 이 수치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뭐 빠른 차도 아니네. 하지만 이거는 제로백이 거의 최대로 5.3초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거 MSG 버튼 보여요? MSG는 아니고 NGS라고 앵그린 시프트란 버튼이거든. 이게 뭔지 알아? 요 버튼을 누르면 우리 옛날에 사이버 피몰라 만화 본 적 있죠? 거기서 보면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차가 쏴악 하면서 막 로켓포 나가듯이 쫙 나가는 그런 순간 기억나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이거는 순간 누르면은 이제 감성 마력이 올라가. 내 아예 감성적인 느낌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또 10마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걸 누른 순간 290마력을 20초 동안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눌렀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아스라다 달려! 아스라다 달리라고! 봤나요? 재밌어? 재밌냐고. 나는 사실 이게 280에서 290마력을 올라가는 그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사실 진짜 고수들이나 알겠지만 저는 여기에 아까 그 조그맣게 태양 올라왔잖아요. 숫자 나오면서 그냥 그 그래픽이 진짜 나의 그 마음 감성 이걸 올려줘요. 진짜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차의 라이벌들 있잖아요. 뭐 스팅어 3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앞에서 윙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눌러주고 밟아 제끼는 거 같으면은 나를 점 만들려고 해 한번 쫓아갈 수 있는 재미 요소라고 전 좀 설명을 할게요. 진짜 더 막 빨라진 느낌까지는 못 받겠어요. 근데 진짜로 아반떼 N을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뭐 트랙을 달리고 막 서킷을 타고 이런 분들이 살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처럼 공도에서 좀 뻥 뚫린 길에서 좀 재미도 좀 느끼고 한 번씩 배기용도 터트려 주면서 근데 가격대에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를 느끼면서 탈 수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주들이 그렇게 서킷을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카로도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요 가격대에 이 정도 재미를 줄 수 있는 차 이걸로 포르쉐를 넘어가려면 1억이 넘어가고 3-4천대 이런 재미? 아, 만약에 이돈씨를 따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만한 차가 있을까? 이 차는 사실 경쟁차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동네에서 지나다니는 차를 봤는데 네. 이 차는 진짜 못 본 것 같아. 아, 이 차 보기도 힘들죠. 이 차는 강변문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진짜 길거리에서 좀 보기도 힘들고 아 진짜 슈퍼카나 백인 큰 차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겠지만 숙인다고 안 보여? 그거를 숙이지 않을 정도로 대담하신 깡이 좋은 귀를 닫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강추드립니다. 저는 아직 좀 숙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 시트는 예쁜 것 같아. 아, 요 시트는 따로 옵션을 넣어야 되는 거야. 원래 이 시트로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일반 시트. 아, 그것도 버킷 시트 같이 멋지긴 한데 저라면 이 차를 살 때 요 시트를 넣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또 산다고 하면 또 데일리로도 좀 탈 것 같은데 요 시트는 데일리로 타기에는 등이 너무 아파. 너무 좀 단단하고 이게 좌우 움직임을 막아주거나 이런 건 너무 좋고 이름 되게 멋있어요. N 나이트 버킷 시트라고. 이게 저녁에 보면 여기서 N이 밝게 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제 느꼈지? 일단 이 시트 자체가 따뜻해요. 여기다가 열선 시트까지 틀잖아. 진짜 불가마야. 나 진짜 이불 덮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요 시트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무서운 차도 아닌데 지금 등에서 땀이 나요. 에어컨은 3단으로 틀었는데도 진짜로 요 차를 세컨카로 뽑으실 분들은 요 N라이트 버킷 시트 옵션을 넣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일반 시트만 해도 되게 멋있거든요. 요 버킷 시트를 넣게 되면은 다수동이에요. 앞뒤로 움직여야 되고 이 옆으로 주먹으로 의자 보이나요? 오도방정? 요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를 원치 않으신 분은 기본 시트로. 차가 공인 연비가 이제 10km 정도 되는데 이 차를 타고 연비 10km를 내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건 밟고 싶은 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 거는 한 이제 6.7 정도? 요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들여밟은 것 치고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굳이 고급유를 안 넣어도 되는 차이기 때문에 유지비적인 측면도 좀 괜찮고 연비도 그냥 타면은 그냥 10km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밟을 때 밟고 평상시 평범하게 탈 때 평범하게 타고 그리고 이제 데일리로 가능한 이유가 반자율 주행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스포츠로만 타라는 게 아니에요.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라운드 뷰 뭐 모니터라든지 그런 거 들어갔고 요번에 이게 새로 들어갔잖아요. 오토홀도 있고 무선 충전까지. 제가 제일 칭찬했던 디지털 키 2 옵션 알죠?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으로만도 문 열고 닫을 수 있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이 차는 한번 타면은 기름을 다 쓰고 내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재밌어요. 아 이 가격대 진짜 이거는 세컨카로 진짜 하나 가고 싶다. 와 정말. 와 내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웃으면서 탔던 차들이 있나? 재밌다 진짜. 아우 재밌었다. 근데 이 N 라이트 버킷시트 단점이 이게 장거리를 좀 운전했을 때 허리가 좀 아프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야 데일리카로 하실 분들은 진짜 그냥 일반 시트로 넣으세요.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 아 그래도 이 디자인 하나만큼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 색상만 나오고 요 스티치 색깔도 너무 유니크하잖아요. 야광으로 불이 확 빛나다 보니까 정말 좀 고성능의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 일단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진짜 전작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세련돼지고 얘가 단정해졌어요. 그래서 전작 차주분들 같은 경우는 요 새로 나온 아반떼 N을 봤을 때 아 다 극찬을 하더라고요. 요즘 현대에서 다 이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로 나오잖아요. 하나로 이어진 듯한. 얘는 이어지진 않았고 요쪽이 이제 크롬으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대충 보면 좀 이어진 듯한 느낌 나죠. 요 느낌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사이에 이렇게 범퍼가 사이에 하나 들어감으로써 얘가 더욱더 차가 넓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울었잖아요. 얘가 화가 나서. 근데 보통 원래 세로 그릴이 되게 고성능 느낌이고 더 멋있어야 되는데 얘는 요번에 이렇게 가로 그릴로 나오는데 더 멋져졌어요. 얘가 레드 색상이 아니었었으면은 요 밑에가 다 레드로 들어오거든요. 색상이. 근데 얘가 외관이 레드다 보니까 요쪽이 살짝 건메탈 스타일로 이렇게 색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쪽이 가변식 에어플랩이 아니고 그냥 다 열려 있어요. 이 차는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는 차이기 때문에 열을 빨리빨리 식혀줘야 되거든요. 이쪽에 항상 공기가 투입되게 다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아 근데 저는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레드로 된 차 보잖아요. 그거 진짜 멋지거든요. 이 고성능의 상징이죠. 요 에어 커튼. 요 디자인을 요즘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 부분들이 정말 멋있는 차들은 이제 다 요런 모양을 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되게 벤츠 AMG에서도 봤던 그런 모습인데 야, 이 부분은 정말 멋들어지게 잘 만들었다. 사실 옆모습은 크게 뭐 변한 거는 없어요. 예전에도 있지만 아반떼 같은 경우 이쪽에 캐릭터 라인을 뭐 엄청나게 많이 살려놨는데 이게 또 레드 색상이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 라인이 좀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19인치 N 전용 매트 블랙 단조휠이 딱 들어오게 되는데 마치 이게 포르쉐에서 까레라휠 같이 요 휠 자체도 그냥 기본형도 너무 멋있고 이거 다 옵션으로 또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카본 캡 씌워지고 이 2P 브레이크가 4P로 변하고 이런 퍼포먼스 그 옵션 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 다 넣으면은 차 가격이 거의 4,50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네 그런 거를 굳이 다 넣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것까지 더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 차는 말이야 어떤 옵션을 넣고 어떤 옵션을 넣고 어떤 옵션을 넣고 그래서 오빠 벤츠 매장은 언제 갈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옵션 넣으면 카본으로도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이쪽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아반떼 N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아반떼라고 다 같은 아반떼 아니에요. 이거 싸제로 단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얘도 카본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옵션이에요. 레터링 글씨 바뀐 거 느껴져요? 좀 더 매트하고 좀 더 납작해지면서 좀 더 심플하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 되게 잘 해놨고 이쪽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제 아반떼 N의 상징이죠. 요 굴뚝 달린 거. 여러분 이거 또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튜닝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차를 산 이유를 누구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그냥 제 영상을 보여주세요. 전동은 아니라는 점.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점. 근데 데일리 하니까 숫자석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 요거 그치 요거를 또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산차는 진짜로 요 공간에서 깔 수가 없는 게 동급 대비해서 가장 넓어요. 이 무릎 공간, 발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찍었던 쿠페형 모델들 있죠. GLE, X6, 그다음 GV80 쿠페도 찍고 했잖아요. 난 그 정도 같은데? 머리 공간도 의약감 없고 야 이 조그만 차가 그 정도 공간을 낸다는 게 진짜 국산차는 잘한다.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인정합니다. 공간 빼는 거. 실내 레이아웃은요 이전 아반떼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저쪽 이제 핸들 라인에 저 이제 블랙으로 H마크가 들어간다는 점. 저것도 이제 모스부호로 또 다 바뀌겠죠 이제 언젠가는. 저 이제 N 박혀있고 아 근데 버튼들이 되게 화려해요. 요쪽 가운데는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N 로고나 이제 스티치를 제외하고 나서는 가볍게 이제 선루프 같은 것도 이제 하나 있고요. 굉장히 작네요. 아 이제 더 이상 외관 이런 거 찍을 데가 없어. 또 운전하자 빨리. 이거 빨리 운전을 하고 싶은 차야. 내가 그렇게 운전을 싫어하는데. 아 그리고 밖에 옵션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보면 여기 무선 충전이 들어가서 시야에 보이게끔 돼 있어가지고 요건 되게 잘 해놨어요. 아 수납 공간? 거기 운전자석에서는 안 보여? 몰랐지. 몰랐어요. 아 그 조수석 쪽에 있구나 수납 공간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큰 컵에 커피를 마실 때는 뭔가 안 깊었잖아요. 이렇게 이걸 빼서 쓸 수가 있어요. 좀 깊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운전을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계속 하고 싶네. 원래 아까 차 리뷰를 마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타고 싶어서 또 찍고 있어요. 와,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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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습니다. 세컨카로 하나 갖고 싶은 차이기도 하고 어느 누가 타도 차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아반떼 N을 사신 또 우리 카푸어 분이 신청을 해줬더라고요. 아, 그 영상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 운전 좀 더 하다 들어갈 테니까 오늘 수고했어요. 일단 여기 내려요. 나중에 운전 좀 더 시원하게 좀 하고 갈 테니. 이상 잭볼이었습니다. 와, 다다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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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